자, 다섯 가지 종목 바로 공개를 해드렸는데 하나씩 어떻게 저희가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첫 번째로 뭐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현대제철 볼 건데, 철강주 볼 건데, 아 원래 철강주 얘기하면 포스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포항 공장이 완전하게 이제 복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 그런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왜 복구가 딜레이가 되냐면은 그 공장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실린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흙탕물을 먹게 되면 다 고장이 나요. 근데 그거를 다 교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좀 안 되거든요. 물론 뭐 거기 있는 뭐 침수된 그 지역에 있는 뭐 모래라든지 물 이런 거 다 걷어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걷어냈다고 공장이 바로 돌아간 건 아니거든요. 그때도 근데 1년 네. 넘게 걸릴 거다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고로 이렇게 다시 데워야 되고 네. 밥 대피지 이렇게 데워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현대제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선책으로. 네네. 일단은 그 철강주가 많이 쉬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 수혜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2021년 5월 달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다가 그 뒤부터 계속 내리막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발 원자재 가격 상승했던 수혜를 봤었다가 그 모멘텀이 이제 선반영이 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선반영이 되고 이제 충분히 이제 모멘텀을 썼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끌 만한 그런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락이 좀 전환됐었는데 이제 모멘텀이 이제 유럽에서 유럽발 원자재 가격 상승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철강이나 화학 얘기할 때는 항상 중국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수요가 대부분 많이 좀 차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얘기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부양책에 대한 효과 이런 그리고 후광 효과 이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제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그 서대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의 효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제로 코로나 동안 경기가 많이 죽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동산 부양책을 이제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어쨌든 철근 제품의 어떤 수요 증가 이런 얘기들이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중국에서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하게 되면서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철강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런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이 철강 제품이 원료가 되고 있는 철광석이라든지 제철용 연료탄이라든지 이런 가격까지 현재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원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기업들이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부분들, 판매가 인상,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원가 부담도 발생이 되고 앞으로 수요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공급적인 측면과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제품 가격이 인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선용 후판 가격을 이제 올리려고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작년 하반기 때 철강 제품 가격을 후판 가격을 좀 인하를 해줬었는데 다시 이번 상반기에 제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대가 있고 물론 악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악재는 이제 4분기 적자 가능성 이런 부분인데 뭐 올해 1분기에 바로 또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이슈는 아마 영향을 주더라도 정말 미미하지 않을까 네. 아니면 일시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그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2021년 5월 달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했었다가 언제부터냐면은 작년 6월 달부터 어쨌든 이제 32,000원대 부근에서 주가가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최근에 와서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반등 시도가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일단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241선 장기 이평선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고 한번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241선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반등이 나오는 것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이 현대제철을 첫 번째 종목으로 매수 종목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 33,000원까지 33,000원에서 35,000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33,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되게 짧게 잡았는데 매수가 밴드가 상당히 좀 많이 낮다 보니까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2,5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38,500원 정도 일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철강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을지 그중에서도 포스코홀딩스의 저희 대안으로 현대제철을 오히려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첫 번째 와이라노 확인해봤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볼까요?
자, 다음 와이라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 양상인데, 자, 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쵸? 어떻게 네. 접근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긍정적인 얘기가 다문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 최근에 예를 들게 되면 UAE 방사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유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좀 상당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보게 되면 그 9월 달에 작년에 아시겠지만 태조 이방원 얘기 나오게 되면서 8월 달에 강했다가 9월 7일 전후에서 고점을 잡고 빠졌다가 최근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횡보에서 이제 조금 탈출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트랩인 건지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저도 솔직히 좀 네.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그 트랩이 뭐 어떤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전고점인 거죠.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것처럼 꼬셨다가 못 가고 다시 회귀시켜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고점이 8만 7천 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8만 7천 원을 돌파할 것처럼 살짝 돌파했었다가 다시 회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조정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한 7만 6천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7만 6천 원 이하에서 만약에 전고점 8만 7천 원을 돌파를 할 것처럼 살짝 갔다가 오더라도 한 20% 수익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거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고 좀 더 베스트는 이제 전고점을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차후에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4.4%가량 현재 4.5%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추세가 괜찮았었다가 오늘 일시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5거래일 동안 연속 매수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중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6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와 이제 우주탐사, 위성항법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만드는 거, 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하겠다. 대신에 쏘고 난 다음에 이 위성이 지구를 돌게 되면서 주는 데이터, 요거는 같이 공유를 하자. 그러니까 와이파이 공유를 하자, 뭐 이런 맥락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스페이스 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이제 한국 진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성통신 서비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모멘텀이 하나 시스템으로 갈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하나 그룹이기 때문에 아마 이 스타링크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이제 한국 진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가시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주가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방산 모멘텀 있고 K9 아시죠? 방산 모멘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우주항공 위성통신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그리고 현대로템과는 다른 주가 흐름을 좀 만드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저 혼자만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5일선 좀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일단 21선 부근에 지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한 7만 4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를 7만 6천 원 이하로 좀 잡았고요. 7만 6천 이하를 잡았고 그래서 손절가는 7만 4천 원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 초대 말씀드렸듯이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전고점 부근이 현재 8만 6천 정확하게는 8만 6,800원이거든요. 그래서 8만 7천 원 부근을 일단은 목표가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만 6천 원보다 약간 아래 부근인 8만 5천 원. 그러니까 8만 5천 원 정도 보더라도 한 15% 이상 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방송 초대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조정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 8만 5천 원까지 먼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파 여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일단은 단기적인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전고점이었던 8만 7천 원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Y라는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알체라입니다. 알체라가 어제도 그랬고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한 이제 또 네네. 모멘텀 받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좀 오르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게 어제 그리고 이 거래일 전처럼 오르게 되면은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쵸. 계속 빵빵 뛰기 때문에 잡아야 되나 하다가 잡으면 꼭지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네.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온 게 차라리 좀 다행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렸구나. 일단은 내용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이
그 영상 인식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뷰잉 요거를 이제 론칭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날짜를 보게 되면 11월 16일 날 올해 이번 주 월요일날 먼저 주가 반등이 좀 나왔는데 네. 이게 정확도가 99.9%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신감이 많은데 여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삼성전자 이번에 스마트띵스 요거 아마 어떤 쪼인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내피셜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서로 이제 기술이 호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띵스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진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알체라 같은 경우에 여기서 아마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사업 협력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되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얼굴인식이라든지 행동인식, 이상상황감지기술. 그러니까 스마트띵스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상상황감지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 분명히 좀 있거든요. 사업 연결성,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연결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한테 가능성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애플 XR 기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애플 XR 기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인데 지금 알체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XR 기기 얘기하게 되면은 메타버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알체라가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AR 영상 데이터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XR 기기를 쓴 이유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보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제작 기술이 현재 방금 말씀드린 AR 영상 데이터 제작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 때문에 또 어저께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띵스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네. 아마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아까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어쨌든 앞 거래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일시적으로 거래가 좀 쉬어가게 되면서 조정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5일선과 이격 조정을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은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와이라노 알체라 어제 그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 오히려 이럴 때 접근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 알체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의 대응 방법 정태근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팀장님 또 뵙겠습니다. 네, 좀 빠르지만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